저녁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생생정보통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을 저녁입니다. 네, 가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얄미운 애인 같은 느낌. 얼굴만 싹 보여주고 금방 돌아서 그러니까요. 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 짧고 그래서 네. 간절하고 아쉬운 건데 오늘 네. 생생정보통도 굉장히 짧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대한민국 대 크로아티아전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40분 일찍 끝날 예정입니다. 네, 또 네. 시간은 조금 짧지만요. 그래도 내용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대박의 맛집들의 성공 비결을 찾아내는 대박의 비밀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유동인구 많기로 유명한 강남. 이곳에서 요즘 뜨고 있는 맛집이 있다는데 매운 거 땡길 땐 여기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맛집? 맛으로 정평이 난 오늘의 대박집은 바로 이곳. 일단 대박집이 맞는지 관찰부터 해보는데 줄줄이 들어가는 손님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앉을 자리 하나 없이 꽉 찼다. 앉자마자 비닐 장갑을 끼는 사람들. 네, 족발 나왔습니다. 족발이요? 이 집의 대박 메뉴 매운 족발을 먹기 위해서라도 윤기 자르르르 빨간 소스 몸에 두른 자태하며 탄력있고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한국인의 대표 야식 메뉴 매운 족발. 한번 먹으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맛. 입안에서 불이 난다. 불이 나. 불을 끊는다. 손을 떨고 계세요. 몸으로 파끈 땅주르르. 파이어. 맵잖아요. 화끈하게 매운맛. 그렇죠. 매우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맛? 집중할 수 있는 맛. 정말 뼛속까지 돼있어요. 그 덕분에 장사도 화끈하게 잘 된다. 장사 왜 이렇게 잘 돼요? 아, 요새 그냥 정신없네요. 아니, 매출은 얼마나? 매출 한 6천만 원 정도? 월 매출이 6천만 원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매운 족발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이 뭘까? 궁금한 건 못 참는 담당 PD. 주방에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일단 족발을 삶으려는 듯 손질된 생족발을 들통에 가득 넣는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때! 뭔가를 한 국자 크게 뜨더니 들통에 넣는다. 아, 도대체 저게 뭐지? 오, 양념장이죠. 네. 사장님. 예. 지금 방금 넣으신 게 뭐예요? 아, 저희 가게만의 특제 소스입니다. 특제 매운 소스. 아니, 국자에 든 것이 매운 소스라고요? 알고 보니 이 집은 족발을 삶을 때 특이하게도 사장님이 직접 만든 매운 소스를 같이 넣고 삶아준다나 뭐라나. 일반적으로 족발을 삶는 육수는 간장을 넣어 끓이는 것이 보통인데 왜 이 집은 매운 소스를 넣고 삶아요? 아, 저희 집은 처음 삶을 때서부터 매운 양념을 해서 삶기 때문에 속살까지 매운맛이 납니다. 삶을 때부터? 이렇게 매운 소스를 넣고 1시간 동안 푹 삶아주기 때문에 겉은 물론 속살까지 깊은 매운맛이 잘 배어서 이 집만의 차원이 다른 매운맛을 자랑한다네요. 아우, 고기만 해도 입맛이 나요? 아, 그럼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 들어갑니다. 일반 간장 육수로 삶은 족발과 대박집의 매운 육수로 삶은 족발 중 과연 어떤 족발이 더 맛있게 매운맛을 낼까? 이 두 족발을 같은 매운 소스에 버무린 다음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손님들만 엄선 일반 족발과 대박집 족발의 맛평가를 부탁해봤다. 신중하게 두 족발을 맛보는 평가단. 과연 그들은 어떤 족발을 더 맛있다고 느낄까? 제 생각엔 1번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1번이요? 어. 1번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놀랍게도 대박집 족발 완승! 2번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나는데